갑자기 왜 국민의힘이 노무현 대통령 조롱에 대해서 저렇게 흥분을 할까? 양문석 후보의 발언 지나쳤죠. 그리고 사과해야죠. 과거에도 사과했던 걸로 압니다. 또 사과하고 있습니다. 그 이상의 책임을 물을 것인지는 우리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걸로 생각합니다. 잘못된 거 맞습니다. 그러나 기준은 동일해야 된다라는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똑같이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 정말 막말로 쌍욕을 해가면서까지 비난했던 집단이 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네. 환생경제. 환생경제. 한번 환생경제 한번 쳐보세요. 지금 그들이 대체 무슨 말을 했는지. 저는 그 환생경제에서 그들이 한 말을 생각하면 얼굴이 화끈거려요. 입으로 옮기기도 어려운 막말 욕설을 했습니다. 왜 그런 것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습니까? 우리 어제 곽상은 또 노무현 대통령이 사위 되시는 분께서 제가 자주 통화합니다. 요새 2, 3일 사이에 저한테 그렇게 조언을 해주더라고요. 잘못한 건 맞다. 국민이 판단할 거다. 그러고 이런 말을 꼭 해달라고 했습니다. 갑자기 왜 국민의힘이 노무현 대통령 조롱에 대해서 저렇게 흥분을 할까? 갑자기 왜 노무현 대통령을 저렇게 위하는 조직이 됐을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를 하려면 자신들이 과거에 했던 발언부터 반성하셔야 된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한 입으로 두 말도 아니고 본인들은 정말 국민들이 듣기도 수치스러운 그런 언사로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모욕, 조롱, 희롱해놓고 시민단체, 시민운동가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인을, 대통령을 비난했던 거 표현이 분명히 과했습니다만 그거와 정치적인 이유로 인간이 써서는 안 될 언어로 모욕, 조롱한 국민의힘, 과거 한나라당인가요? 한나라당 정신 차려야 됩니다. 국민들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누구, 어떤 사람도 다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난한 언사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지만 최소한 국민의힘은 그럴 자격이 없다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국민의 판단에 맡기도록 하겠습니다.